저쪽이나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몸은 괜찮니? 어, 나라면 걱정 마. 네가 너를 따라갈 테니까. 길 안내를 부탁해라고. 얘는 뭐라고 하냐? 가자 미크리오. 어, 너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수상해할 거야. 난 신경 쓰지 마라. 불안해할 거라고 해요. 여튼 저쪽이 가는 길인가 보네. 별이 쳐진 거 보니까. 그리고 얘가 뭔가 반찬을 간식을 만들었어. 미크리오가. 프루츠 프라페. 어, 효과 1 전원의 HP가 500 회복. 효과 2 전원의 초기 SC가 10 회복. 어, 다음 전투 중 집중력 플러스 8. 어, 우리 지금 만피가 만피 그렇게도 낫진 않네. 여튼 다른 길들은 아래로 가는 거고 쟤만 위로 가네. 일단 위로 가볼까? 여튼 여자가 여튼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진짜 멀찌감치해서 온다. 어지간하면 얘를 뒤로 하고선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위치에서 오는데. 자, 갑시다. 蒸し返すつもりはないけど 目を離さないようにね. 물대지 마라. 저 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면 좋을 텐데. 나가기가 적혀 있었는데 나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지하로 가는 건가? 나왔다. 아, 무사히 돌아왔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마치 신화에 나오는 천족들이 사는 신전과 같아. 정말로 천족이라 부르는 거야? 뭔가 이상해? 아니? 신이나 정령이나 기기묘묘한 존재를 사람들은 천족이라 부른다라고 했지. 짜잔! 짜잔. 김이모 연다노가? 무슨 견문록이 있는데. 그거의 내용이잖아라고. 나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어 라는. 우리의 마을은 여기서 조금 있다 곳이라서. 가볼까? 了解した. 자세히 못 봤는데 뭐, 여튼 저 책에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뭔가 그 신묘한 그런 존재를 천족이라 부른다라고. 그래서 책을 보여주니까 나도 읽어봤어라는. 천유 견문록이라고 하는데. 여튼 천유 견문록이라는 거 애들도 읽는 건가라고. 아까 전 애들 어릴 때부터 읽었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어른들이 많이 읽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여기가 내 마을 이즈치다. 카무란이 아니라 이즈치다. 소문 거짓말이었나라고 하네요 여자애가. 말이 빠르다. 여튼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좀 별인 것 같긴 한데 주변 좀 둘러보다 갑시다. 석비가 있어. 에, 어라운드 스텝, 네모 좌우의 사이드 스텝은 적의 종백이나 찌르기계 공격을 받으면서 스텝하는 걸로 SC를 회복하면서 회피가 가능하다. 이거를 대응 회피라고 한다. 특히 피한 적의 공격 보호를 낮춰서 반격하기 쉽게 만든다라고. 그래서 종백이만 하는 적은 적한테는 사이드 스텝으로 쓰러뜨리는 게 좋다라고. 스텝으로 SC 회복을 노리고 싶을 때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빠르면은 너무 빨리 물리적으로
회피해버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회피를 하지 않으면은 그 스텝 효과가 뭐야 저거 양 같은 게 있어요. 라이프부터. 여튼 별 있는 데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데 올라갈 순 없네요. 점프가 없어. 꽃이 네모나게 자라네. 이게 마을이야? 이즈치란 마을이래요. 높은데, 핵 높은데 여기. 떨어지면 이 게임 자유도 있어가지고 점프 가능하거나 했으면 진짜 끝장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전투 중에 맵 안 바뀌고 바로 전투 들어가는 거 아이스 캔디 내가 좋아하는 RPG인 제노블레이드 시리즈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 게임도 그런 식으로 재밌으면 좋으련만. 얼마나 재밌을라나 일단 좀 봐야겠죠. 스트랩 저도 개봉 안 했어요. 왜냐면 안에 있는 캐릭터가 아직 모르니까 스포일링 될까봐. 안에 뭔가 등장인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아직 등장인물 정보도 안 봤단 말이야. 봐봤자 별 의미도 없고. 라이프 보트. 석기다. 가까이 가면은 또, 네, 난이도에 대해서. 난이도 심플은 저게 스테이터스가 낮으면서 공격 순서가 공격 속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떨어지기 때문에 반격 당하기 어렵고 일부 시스템이 간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쾌감 중시의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설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액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 난이도로 익숙해지고 나서 노멀로 가는 게 현명하다. 이지에 대한 것만 적혀있어. 처음부터 하드로 하는 것도 나름 매니아라면은 도전해볼만 하긴 한데 많이 빡칠 거예요 아마. 여기가 집이야? 아니 아까 전 우리가 나온 유적이요? 우리 나온 데구나 여기.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노멀이에요. 처음에 하드하면은 게임에 따라서 많이 빡셀 수가 있는데 특히 월드 시리즈는 처음에 하드 절대 하면 안 되고 골라지긴 하나? 뭐야 저 생물은? 뭐니 뜨? 뭐냐니? 여기다요? 사냥이야. 야기. 사냥? 그래도 이렇게나 큰가 사냥이? 사냥 움직임이 막 뚝뚝 끊기는 애. 안녕 사냥. 사냥을 사냥하고 싶다. 천이 겸블록이니? 너도 천이 겸블록에 있었어라면서 하이란드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즈치의 사냥에 대해서. 엄청난 뿌리야. 전설에서 나오는 드래곤 같아. 드래곤? 드래곤? 옛날 이야기? 너참 재밌는 애구나. 가까이 가면 위험해. 괜찮아 친구니까. 어렸을 적에는 너댓 번 채웠지만 말이야. 도기도기 밀크를 아껴 줬대. 친구니까. 가끔씩 우유를 나눠받거나 나눠받아서 마산에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래곤이라니 이걸 보고 드래곤을. 아니 인간계가 있고 지금 얘네가 무슨 천족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인간계는 얼마나 개판이길래 사냥을 보고 놀래. 하여튼 뭔가 세계관이 좀 특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나가는 길인가? 일로 가봅시다. 여기가 마을 입구인가 보네요. 오 크다. 사람 있어. 대화를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지니 보고해 그래. 지지한테 보고하고 올게. 맞도그와케니와이카나요. 가만히 넘어갈 수 없겠지. 너도 나중에 올 것이. 미나, 기대.
소개할게요. 모두 모여봐. 소개할게. 응? 웃는 거 봐. これが 森で 暮らす 俺の 가족. 마을에 사는 우리 가족이야. これは 芝居? もう 연기? それとも何かの演出か? 뭔가 연출이야? 何でもない. 아무것도 아니야. 君は面白い人だな. 너 참 재밌는구나. 사람이 안 보이나 봐. あれが 俺んち. 저게 우리 집이야. 先行って 休んでてよ. 俺ちょっと 用 あるから. 나 잠깐 보고 있으니까. 村の中を 拝見しても. いいけど. 마을 안을 돌아봐도 되니? みんなを怒らせないでね. なるほど. 괜찮지만은 모두를 놀리키지 말아줘. 머리도 이타이のだな. そ, それ. 그렇구나. 천족의 마을이란 거구나. さて, 미쿠리오 지지니 음악을 話してくれてるかな. 미쿠리오는 할아버지한테 지지한테 잘 얘기해줬을까? 오, 안 보이나 보네. 무슨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아니 처음에 오프닝 때 도사 나왔지. 여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인간의 그런 경지를 벗어난 막 그런. 이미 뭐 산을 땅부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선인들이라면. 그래서 천족 하임이네요 이 사람. 슬레이 몇 번이고 말하지만 빅마한테는 조심해라 라고. 녀석들은 쫓아내도 쓰러뜨릴 수 없어. 그러지만 우리들한테는 정화의 힘이 없으니까. 정화의 힘이란 게 아까부터 자꾸 언급되고 있죠. 슬레이도 잘 알았지. 인간한테 우리들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우리들과 같이 사는 너는 특별한 존재인 거야 라고. 어? 주인공은 천족이 아니란 말인가? 특별한 존재다. 주인공은 보이니까. 저 아이는 빨리 돌아가게 해줘. 엄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누구한테 있어서도 모두한테 있어서 최고야 라고. 저기 있다. 인간을 데려온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유적 탐색은 적당히 하거라. 그 안은 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을 테니까 유적은 너무 들어가지 말라. 저기 아까 전에 지지의 호령이라고 해야 되나? 영역이 일순간 호령이 아니다. 영역이 일순간 흔들리지 않았니? 기분 탓이면 좋을 텐데. 지지는 뭔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네. 연기라니 다행이구나 라고 해야 되나? 여튼 보통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연기냐고 물어봤을 때. 연극이냐? 저 아이 기사일까? 그러면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야. 무서워. 이쪽은 또 미쿠리오랑 유적에 간 거구나. 거기다 인간 여자아이를 데려오다니. 지금까지 가져온 것 중에 최고의 전리품 아니야? 전리품? 제약으로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이렇게나 깨끗할 수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세계에 아직도 이런 장소가 남아있었다니. 세계는 진짜 개판인가 봐요. 뭐 오프닝이 조금 오프닝이랄까 처음에 그거 때 좀 나왔었죠. 그 대부분 사람이 저기 몰려있네. 나머지는 조금씩. 인간의 여성이 이제 취해오다니. 시이지가 어렸을 때 슬레이와 미크리오를 데려온 이후로 대사건이구나. 얘는 인간인가? 안 들어가죠. 하! 안 들어가죠. 하! 천족 신시야. 슬레이 간단하게 사람 마음을 허락하면 안 돼. 하계의 인간은 방심할 수 없으니까. 물을 못 건너.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물을 못 건너는 주인공 클라스. 이 다른 여관일 테고. 아니 집 앞에 상자를 놓는 이 대범함. 내추럴 베스트. 오, 공용이네요. 영웅력이 없는 녀석 따위 어찌되든 상관없어라고.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금방 돌아갈 거야. 그렇지. 보이는 뭔가 힘 같은 게 따로 영웅력이라고 그러지. 세이브. 슬레인의 집이라네 여기가. 아 집이라서 여관 마크야. 집이 어 2층이다. 못 올라가. 자기 집인데. 아 2층이 아니구나. 그냥 사다리구나. 뭐야 집 핵설렁하네. 침대 따로 있고. 잘 수가 없어. 왜 놓은 거야 침대. 미쿠리오가 복잡한 얼굴을 하고 들어갔다.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거라. 그 녀석과 지이지가 가장 너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 라고 하네요. 이쁘다. 슬레이 이외의 인간을 본 거는 몇 년, 몇백 년 만일까? 라고. 몇백 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몇백 년 만에 슬레이 이외의 인간을 봤다는 거는. 얘는 몇백 년 전에 왔다는 거는. 집 앞에 무슨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아 식물이 무려 너무 아니 이런 식의 그게 있긴 한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식물이 무슨 무슨 별 모양으로 아이 전부 다 그러네. 좀 동그랗게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라도 좀 보이게 하든가. 이렇게 무슨 동그랗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전 유적 쪽에서 큰 번개가 쳤지. 다치지 않았니?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별 모양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봐도 좀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든,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야 이거. 허브는 별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성이 없음도 진짜 정도껏 성의가 없어야지. 이런 풀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이긴 해요. 얘네도 거의 그런 식이긴 한데. 놀랍다. 어느 정도 기법으로 쓰는 거는 이해하는데 저렇게 뻔히 대놓고 저거를 쓰는 건 참. 마. 슬레이から 직접 聞いてください. 슬레이로부터 직접 들어주세요. 시원하나이. 어쩔 수 없구만. 이 멍청아. 다다이마. 지지. 다녀왔습니다. 지지. 어째서 인간을 우리 땅에 데리고 오냐? 슬레이의 이분도 듣고 있다잖아요.ですか. 슬레이 말로 듣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들으려고 했다. 알고 있으면서 규칙을 깬 거냐? 미안, 지지.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 이 땅에 재앙을 불러온 것뿐이야 인간은. 나도 인간이야. 그러니? 너는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온 걸로 늘 존재를 알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 평범한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큰 차이를 모르는 네가 아니겠지. 분명 그에게 영능력은 없는 것 같아서. 영능력 맞구나. 그래도 슬레이한테 있어서는 처음 만난 인간이에요.
하지만 같은 걸 보고 느낄 수 없다면 동료라고 말할 순 없다. 나는 이 땅을 지켜오면서 어렸을 적부터 너희들 둘을 키워왔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다른 모두와 같이 이 숲을 지킨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다. 쓸데없는 침입자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예. 그러면 가거라. 세메테 아노코노 준비가 되기를 마네 마테이. 저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이소게요. 아리가토. 아리가토란. 지지. 지지. 와카테오리요 미쿠리요. 알고 있다 미쿠리요. 아노코노 키모치와 마스무데다다시. 옳고 와시와 바르다. 심파이나노지야. 그래서 나는 더 걱정이란 거다. 바르고 울고다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래서 이 마을은 쉽사리 들일 수 없는 아이가 와버렸다라고. 주인공 일행은 영어 읽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온 건가 데려왔더니 영어를 읽게 되는 걸까. 여튼 영 능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 응자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튼. 얘네는 이 천적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은 못 본다 이거죠. 아, 이 아름다움은 몇백 년 보고 있어도 마음에 스며드는구나라고. 슬레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완전히 그냥 그거네. 무릉도원에 있네. 에, 이즈치는 아름답고 뭐라 그래 하여튼 청결한 그런 장소다. 하지만 하계는 그렇진 않단다 슬레이. 다 아까 전 대화 안 해본 사람들이야? 한 번 더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야? 믿겨지니? 하계는 저 뭐라고 하지? 여튼 부정으로 마실 수 없게 된 강이나 샘이 있다고 해. 아무튼 이즈치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장소야. 크게 다른 장소야. 헐, 저 위에 사람 뭐야? 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청정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슬레이는 저런 아이가 타입이니? 타이밍은 어쩔 건데요. 지지의 번개 대단했다는구나. 여기까지 그 고통 소리가 들려왔어. 말을 거슬고. 평화로운 때야말로 혹시나에 대비해서 단련을 해야 한다. 재앙은 갑작스럽게 오는 법이니까. 커플인가? 남자가? 응? 슬레이 실력 좀 키웠니? 기력이 충실해 있는 게 느껴져. 혹시 유적에서 뭔가랑 싸우기라도 했니? 저 여자애 엄청 귀엽네. 친구가 되고 싶은 슬레이의 마음도 알 것 같지만. 허허. 네 명이 뭉쳐있는 데가 있어. 산을 내려간 곳에는 인간의 도시가 있다고 해. 분명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해. 저기 슬레이, 손님 따위 내버려 두고 우리 부어를 사냥하러 가자라고. 멧돼지. 그나저나 저 여자의 유적이 있었지. 어째서 그런 곳이 있었던 거지. 이쪽은 여자애가 있네요. 아까 전부터 당연한 듯한 자연이나 경치를 묘하게 보고 묘하게 감동하고 있어. 이상한 아이야. 신시아라고 하네. 옷이 다들 되게 단조로워. 하의는 없고요. 나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나쁘게 보이지 않은 사악한 자가 있는 게 인간의 무서운 점이라고 하지.
여성을 감시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이지치의 안전을 위해서다. 감시하고 있었다고? 미안하지만 좀 더 이곳에 있어 있게 해주지 않겠어? 라네요, 여자야. 계속 꿈꿔왔었어. 이런 전설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난 이리로 가면 되는데?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겠습니까? 예. 슬레이. 슬레이. 아, 아까 전에 그거. 나, これ. 아, 이거. 나, この文章って. 이 문장은. 아. 그래. 도사의 문장이야. 다요나. 그치. 텐족과 교신시. 천족과 교신하면서 이노 마마니 그 힘을 마음대로 다뤄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자. 도사라. 도사가 된 것 같아? 도가나. 글쎄 어떨까? 안국의 요스크 구세주. 니와 미에나. 암흑의 암흑의 세대를 말. 구세주처럼은 보이지 않는 건. 오라. 발굴한 걸로 그렇게 놀지 마. 그녀. 어서이나. 그냥 오는 게 늦는 걸. 見てくるよ. 잠깐 보고 올게.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나갔더니. 잠깐만요. 인간이 슬레이 한 명뿐이고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꽤나 기묘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응? 인간이 슬레이 한 명이라니. 미크리오는 안 보였나? 미크리오도 보이지 않나? 묘하게 수상쩍게 생각하거나 경계하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설마 아까 미크리오도 안 보였나? 뭐 지금까지도 충분히 경계하는 느낌이지만 말이야. 그걸 못 봤네. 잠깐만요. 미크리오도 인간인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 얘네 또 대화가 달라졌네. 잠깐만, 설마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대화가 달라지는 거야? 헐.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들하고도 얘기하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저 소녀는 꽤나 이즈치의 청정함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설마 이쪽도? 이쪽은 아닌데. 슬슬 추워져 오는걸. 그녀를 집에 데려가는게 좋을거야. 뭐 우리들은 그런 아이 그런 이 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지만 말이야. 정말 희한한 아이네. 계속 그냥 풍경만 보는 것만으로 뭔가 감동하고 있다니까. 뭘 계속 쳐다보네. 어떻게 말 거냐 이거. 말이 안 걸어지는데? 아, 됐나 된다. 나노시메타. 즐거웠니? 다가 ずっと 誰かに 見られてる. 난다가. 하지만 계속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고한이 쉬었까? 스마나이. 밥 먹을까? 実は もう 限界だった. 미안. 자, 俺の 家に 行こう. 한계였어. 그럼 우리 집 가자라고. 집에 데려가는데. 이지치는 참 좋은 곳이지. 물어보니까 신비적인 공기가 가득 찬 장소야.
気使わせちゃったかな何かうん何でも괜히 신경 쓰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데 얘를 말한 것 같아요. 자, 入って. 자, 들어가.